현재 콘스트가 슈퍼히어로 1, 슈퍼히어로 2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좀 달라요. 첫 번째 그룹은 슈퍼맨, 배트맨 등이고 두 번째는 버드맨, 앤트맨 등입니다. 자, 이 양반들이 출동하는 서비스,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제 하나 오픈을 했어요. 이전에 있던 직업에서 바꿨죠. 그래서 직업이 슈퍼맨은 단가가 1,000원입니다. 슈퍼맨을 호출하게 되면은 시간당 1,000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웅들도 마찬가지 다 가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부름센터 911, 히어로 911을 하나 만드는 펑션을 하나 정의할게요. 그래서 이 펑션의 역할은 말 그대로 히어로 911 서비스 센터를 오픈하는 게 만들어내는 게이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리턴에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리턴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퍼티가 뭐 히어로 히어로즈로 하죠. 히어로즈로 하고 그리고 그럼 얘를 뭔가 아규먼트 하나 받아야 되겠네요.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 아규먼트를 히어로즈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규먼트가 슈퍼 히어로즈 1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친구들이 여기 히어로즈에 할당되게 됩니다. 일종의 어레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토탈 서비스 프라이스. 이거는 뭐냐니까 요 슈퍼 히어로 1 그룹을 전체를 다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4명 다 호출했을 때 그럴 때의 가격을 리턴하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죠. 그러면은 요 녀석에 1,000원, 700원, 1,500원, 1,10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제 펑션이 되겠죠. 펑션 해서 어떤 펑션 전체 가격이 되는 거 리턴 되는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치 서비스 프라이스에서 이치 서비스 프라이스 토탈 히어로즈 서비스 프라이스 넣겠네요. 히어로즈 프라이스 얘는 이치 히어로 프라이스 해서 이번에는 펑션, 이것도 마찬가지 펑션입니다. 근데 이름을 네임을 받는 걸로 하죠. 어떤 네임을 할당 뭐 슈퍼맨이면 슈퍼맨, 배트맨이면 배트맨 이름을 받아서 이 친구의 프라이스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임플멘터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게 히어로 911 콘스트를 해서 콘스트 그룹 샵 A라고 할까요? 샵 A 첫 번째 샵입니다. 심부름센터죠. 그죠? 여기다가는 이름이 뭐였나요? 히어로 911 해서 첫 번째 아규먼트인 슈퍼 히어로 1 그룹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두 번째 샵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샵 B죠. 샵 B는 슈퍼 히어로 그룹 2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한번, 그렇게 되도록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Make it, do it. Makes us.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규먼트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리턴 일단 해줘야겠죠. 리턴 해서 아규먼트에서 이걸 리듀스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리듀스를 하는데 마찬가지 안에도 펑션이 들어가겠죠. 펑션 들어가서 토탈 하고 그리고 히어로를 받았어. 마찬가지 또 리턴 들어가고 토탈 더하기 히어로의 프라이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초기 값은 제로로 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치를 하는 경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리턴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규먼트인데 아규먼트에서 이번에는 파인드를 찾는 게 맞죠. 파인드 해서 네임을 찾는 거예요. 그죠? 네임을 찾는데 파인드의 네임이라는, 뭐 네임으로 해도 뭐라 하는 상관은 이름은 없습니다만 이름 헷갈리니까 히어로로 할게요. 히어로 해서 리턴 히어로 점 네임 점 네임이 우리가 전달받은 네임하고 같은 것을 찾아서 폴더를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펑션이란 말을 빼먹었네요. find function 이렇게 하면 됐나요? 가로가 뭐가 하나 안 맞네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찾았으면 걔의 프라이스를 우리가 리턴하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아무것도 에러 메시지는 없네요.
히어로 샵 A 컨솔 로그 해볼까요? 컨솔 로그 해서 샵 A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히어로 이거 토탈 히어로즈 프라이스 이치 히어로 프라이스 이렇게 주문했네요. 샵 A의 토탈 히어로 프라이스 이걸 이렇게 실행을 시켜줘야 되겠죠. 실행시켜 줬을 때 결과를 보면은 4,300원 나왔습니다. 그죠? 샵 B는 어떻게 되나요? 샵 B의 경우에는 2,850원. 샵 B가 좀 더 비싸네요. 그리고 토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 해볼까요? 토탈 이 그냥 개별 히어로 프라이스죠. 그건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지정을 했었죠? 이치 히어로 프라이스네요. 이치 히어로 프라이스. 시작하면은 이치 히어로즈 프라이스가 not a function 떴습니다. 히어로즈가 아니고 히어로네요. 그죠? 히어로 프라이스. 이치 히어로 프라이스 역시도 아니라고 떴습니다. 볼까요? 이치 히어로 프라이스 function이고 그러네요. 네임을 받게끔 구성되어 있네요. 네임을 받아야 되니까 네임을 줘야 됩니다. 네임을 누구로 줄까요? 슈퍼맨을 줘볼까요? 근데 거기는 슈퍼맨이 없잖아요. 버드맨을 줘야겠네. 버드맨 보겠습니다. 버드맨 1,100원 정확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우리가 굳이 이런 펑션을 쓸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패드에러 펑션을 쓰는 게 낫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패드에러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것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빈칸들도 다 지우는 게 낫죠. 그리고 중요한 거 세미콜론도 지워야 된다 그랬죠. 지우고, 그리고 리턴도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짧게 됐죠. 볼까요? 아, 요거 아직 토탈은 우리가 안 구했군요. 샵 A의 토탈 히어로즈 프라이스 4,300원. 정확히 잘 동작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도 히어로가 있으니까 남겨놓고 얘는 지워버리고, 지금 이 상태도 잘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도 동작을 하는데 조금 더 짧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여기도 다 지우겠습니다. 리턴도 필요가 없죠. 리턴도 지워야 돼요. 그럼 이렇게 또 아주 짧게 되었는데, 아규먼트가 하나인 경우에는 굳이 가로로 둘러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볼까요? 역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이 펑션도 지울 수 있는 쓰면 지우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잘 동작하는지 볼까요? 역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도 다 지우는 게 낫죠. 지우고, 그리고 얘도 지우고, 다 지웠습니다. 그죠? 가로만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요. 아, 이 가로도 필요가 없네요. 그냥 요로 끝이네. 그죠? 이것도 필요 없고. 예, 볼까요? 여전히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패드로 넣고 이 펑션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뒤에도 뭐가 좀 남아있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에 또 필요 없죠. 이것도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잘 동작하는지 볼까요? 역시 잘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썼던 것보다도 굉장히 간명하고 짧게 구성이 되었죠. 그죠? 얘는 또 혼자 아규먼트가 혼자니까 가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또 가로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더더욱 또 간명하게 잘 동작을 하죠.